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0월 27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6시 30분 인천 유나이티드 대 광주 FC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의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 대 광주 FC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김도혁과 제로수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제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실점으로 1-2 패배를 기록했고 신진호의 부재로 인해 중원에서 이명주가 1차 빌드업을 맡고 있지만 광주의 압박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무고사가 공격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핵심 수비자원인 유니치와 델브리지의 결정으로 수비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광주 역시 4-4-2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이희균과 아사니의 드리블을 통한 측면 공격이 강점입니다. 최근 조우루와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공격력을 입증했으며 최경록과 이건희의 호흡으로 인천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센터백 변준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영규와 허율이 제공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인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현재 전력과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광주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겠으며 인천은 결정 문제로 인해 악화된 상태입니다. 광주 승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광주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27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6시 30분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제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을 주로 구사하는 팀으로 갈레고와 서진수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입니다. 최근 인천 원정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탄탄한 역습 전개를 보여주었고 유리와 한중모의 호흡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아텔로의 전진 패스와 남태희의 드리블이 전북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창호와 김동준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이 다소 불안정한 점이 약점입니다. 전북 또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병원과 안드리고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 지공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2로 패하며 로테이션 여파로 경기력이 다소 저조해졌고 이승우와 티아고의 폼 저하로 인해 득점력도 약해졌습니다. 홍정호와 박진섭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제주의 속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겠으나 제주의 날카로운 역습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겠으며 제주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제주 유나이티드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독 댓글 혹은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탐폴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